네, 수익을 내고 싶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의상도 달라지셨어요. 드디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인턴으로 네. 흰 장갑, 초보 운전의 상징 흰 장갑을 끼고 일했었는데 네. 드디어 유니폼을 주셨는데 데리지도 않고 바로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진짜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턴을 하고 약간 좀 기사님의 네. 운전 실력이 좋지 않으면은 다른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네.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바람에 맞습니다. 정식으로 채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이 수익버스가 영민한 투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 현금력 분해를 따라잡기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이름을 좀 널리 알려보겠습니다. 수익버스 4행시로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버스 4행시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신다면 네. 저희가 선정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양제가 제약바이오로 수익이 났으니까 값비싼 영양제를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입니다. 네, 그냥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값비싼 영양제를 네.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럼 도대체 그 우리 김준호 기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도와준 그 종목은 무엇인지 리뷰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던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G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마치 제가 테슬라 향, 또 테슬라 관련된 어떤 성장성과 비슷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연간 50%의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 또 이제 관련된 장비를 미국에 보급형 모델을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 컨텀 점프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하고 또 이제 글로벌 탑 20 기업 18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지 라서 제가 큐리옥스의 어떤 경쟁자는 큐리옥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보고서에 나오면서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만 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네. 5만 3천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네, 7만 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네.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벌써 이 종목으로 40%가 넘는 맞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수익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열어봤고 사실 네. 저희 이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이 이제 도사가 되셔서요. 네. 이벤트만 연다고 하면 3행시는 기본이세요. 그런데 네. 수익버스 4행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값비싼 영양제를 받으려면 네. 4행시를 해야 됩니다. 김준호 외진에 한번 해볼까요? 수익을 주는 이익 이길에 주는 이길에 주는 네. 버 버스 기사 김준호 매니저의 수 네 수치면 상한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익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네. 갑자기 들지 맞습니다. 몰랐죠. 정말 갑자기. 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시골버스라고 하는데 네. 시골버스가 아니라 수익버스입니다. 수익버스입니다. 수익버스로 4행시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교통상황도 어떤지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교통상황은 이제 코스피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1%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의 10% 이상의 급락과 또 AI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사실상 AI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시장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 성장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큰 급락에 나아졌다는 게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중돈발 리스크가 완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도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이 출회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발 악재가 아니라 또 주변 기업들 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이라든지 또 ASML의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에 적용되면서 불확실성으로 차익 매물 10% 이상의 급락이 나와줬던 게 오히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을 확인하고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 하락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리뷰할 종목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버스를 타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빨간, 파랑, 초록 버스 중에서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오늘은요. 바로 시내버스, 파란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기버스입니다. 파란 버스를 타고 갈 종착지는요? 네, 파란 버스를 타고 가는 종착지는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납폭과대가 나와주고 있고 2차전지 또 그리고 로봇 섹터도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그 영광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다시 바이오 마을을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버스 번호는요. 397030 번 버스를 타고 떠나겠습니다. 397030번 네. 버스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SK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에이프릴 바이오를 사라 라고 정말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청 공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일단 사파 플랫폼이라고 약물 지적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2021년도에 뇌질환 치료제 관련된 덴마크 룬드백이라는 기업에 APB101을 A1을 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이 234억 원이고 5,400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에 성공한 상태인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에 관련해서 APBR3가 최근에 임상 1상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APBR3 기술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또 매출 퀀텀 점프 또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한번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시 한번 크게 신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리가캠 바이오 또 레고캠 바이오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파 플랫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 하면서 ADC 사파 항암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GI 이노베이션과 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DC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자가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기술 이전했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벌써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버스를 탄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처럼 우리가 너무 욕심내면 안 되지만 네. 얼마만큼의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술 이전이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가격적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말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바로 말씀드리면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7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6,500원, 손절가는 12,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값비싼 영양제를 받고자 네. 또 김준호 매니저님을 응원하고자 유튜브 채팅방에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관계자도 관리자도 네. 뭘 장원으로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깊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값비싼이라는 말을 들어버려서 하여튼 좋은 영양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비싼 네. 영양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수익버스는 무엇인지 이번엔 또 중기, 장기, 단기 노선 색깔부터 보죠. 네, 이번에도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내버스를 네. 타고 저희는 달려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거쳐갈까요? 네, 오늘 뭐 화장품 세트도 강하고요. 또 2차전지, 또 엔터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로봇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마을. 근데 저희 네. 중간에 엔터 마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뭐 SMJYP도 좋았는데 맞습니다. 하이브가 갑자기 조금 전에 네. 이창진 앵커가 전한 것처럼 어도브와 관련한 뭔가 감사
이야기로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7% 이상의 좀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민진 대표인가요? 그래서 맞아요. 뉴진스를 이제 만든 민진 대표와 또 하이브 간의 어떤 이제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락에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BTS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하이브의 주가를 견인하잖아요. 그래서 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BTS 멤버들이 잇따라서 지금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솔로 활동 이후에 다시 한번 BTS 완성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굳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이제 분쟁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의 어떤 부분과 또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하이브 엔터마을을 거쳐서 어느 로봇마을로 갔을 때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버스 번호도 공개해 줄게요. 네, 오늘 버스는요. 090-36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90-360번 버스입니다. 네. 버스명은? 로보스타. 로보스타네요. 네.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도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공략을 했는데 네. 로봇포트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로보스타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LG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보다 또 삼성보다 먼저 로봇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최근에 웨어러블 로봇 상장했던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또 이제 LG전자이기도 하고 또 물류 배송 로봇 관련 관련된 로보티즈도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내 이제 로봇 기업 한 곳 또는 많게는 두 곳을 또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LG 계열사 지분을 33% 이상을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는 LG의 핵심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로봇 섹터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로봇 섹터 안에서도 꾸준하게 2021년부터 매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은 로보스타입니다. 흑자 전환에 이미 성공했고 연 매출이 평균 10%에서 20%대 성장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인 LG전자가 최근에 로보티즈와도 물류 로봇 관련된 협업을 이어간다고 하고 클로이 로봇도 지금 본격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보스타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LG전자 간의 어떤 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도 협업한다고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 병원 관련해서도 협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와 함께 AI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중심에 AI 헬스케어가 있는데 LG전자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협업 얘기가 로보스타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과 또 올해가 LG전자의 어떤 로봇 관련된 매출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또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스타이다 보니까 앞으로 LG 계열사들의 자동화 설비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로보스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도 지금 로봇 사업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내에 한 곳 또 많게는 두 곳의 어떤 M&A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가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2021년부터 꾸준한 매출 성장에 나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로보스타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제시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1차 목표가로 34,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7,000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버스까지 저희는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매일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버스를 이 시간에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해주셨고 네. 저희 제작진이 계속 장원을 바꿨어요. 이사영 씨가 마음에 든다, 이사영 씨가 마음에 든다. 결국 한 분이 선정되었는데요. 당첨자는 바로 탱크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저한테 한번 운을 띄워주실까요? 수익버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수. 네. 다시요, 다시. 네, 수. 수. 네. 수많은 경제방송 중에서. 네. 이. 익숙하고. 버. 버팀목이 되는. 스. 스타 전문가 김준호 매니저님 수익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아, 라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정말 값비선을 넘어서서. 네. 네, 에르메스. 비타민의 에르메스라고 하는. 네.
비타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에서 네. 끊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도 모르게 상품명이 나올 뻔했어요. 네, 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값비싼 비타민 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 또 비타민은 김준호 매니저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주말 동안에 이제 영상을 올려놨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벌써 네. 이틀 만에 2만 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전략 그대로 맞아들었고 또 이제 AI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핵심 종목과 또 로봇 섹터에서 가장 대표 종목들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수익버스 두 가지 버스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